안녕하세요, 하몽입니다. 오늘은 형광 파우더를 활용해서 키치한 느낌의 쉐이커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귀여운 모양의 파츠들도 만들어서 쉐이커를 꾸며줄게요. 먼저 경화제에 소량의 흰색 조색제를 넣어서 잘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진하고 쨍한 형광색을 만들고 싶어서 조색제를 충분히 넣어줬어요. 파우더 형태여서인지 뭉친 게 잘 안 풀어지더라고요. 히트를 사용하니 섞는게 좀 더 수월해서 히트를 사용해가며 섞어줬어요. 교방컵을 기울여서 바닥에 가라앉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해가며 작업을 해줬어요. 조색제를 다 섞고 나면 매진 주제를 넣어서 교반해줍니다. 분홍색과 노란색은 하트 몰드에, 보라색은 원형 몰드에 부어줬어요. 남은 레진으로는 쉐이커에 붙일 파츠를 만들어줄게요. 저는 경화 시간이 짧은 레진을 썼더니 그 사이에 조금 꾸덕해졌더라고요. 기포가 빠져나오지 못해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서 여분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줬어요. 왕관 몰드는 세심한 모양이라 기포가 더 생기기 쉬워요. 틈 사이는 발라주듯이 레진을 넣어주고 나머지 레진을 채우는 방식으로 작업했어요. 날개에는 은색 글리터도 넣어줬습니다. 파츠들도 3시간 경화해줬습니다. 원하던 색감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형광색이 쨍하고 예뻐요. 파츠들도 촬영했습니다. 수염 몰드는 몰드 자체가 매끄럽지 않아서 결과물도 광택이 없네요. 나중에 쉐이커 도밍할 때 같이 도밍을 해주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반짝반짝 잘 나온 것 같아요. 큰 리본은 구멍이 생겨버려서 작은 것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쉐이커 트랙 뒷면은 사포로 갈아왔어요. UV 레진을 바른 뒤 필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이제 쉐이커 속을 채워주겠습니다. 분홍 하트 쉐이커에는 아크릴 구슬을 넣어줄게요. 노랑 하트 쉐이커에는 다양한 모양의 보석 파츠를 넣어줬습니다. 질감이 고급진 보석은 아니지만 키치한 느낌에는 오히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라색은 워터 쉐이커로 만들려 해서 하트 스팽클과 버블 구슬을 조금 넣어줄게요. 쉐이커 틀 앞면도 필름으로 붙여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쉐이커를 꾸며볼게요.
분홍 쉐이커에는 방구형 진주로 테두리를 꾸며주려 해요. 붙이려는 부분에 UV 레진을 발라준 뒤 진주를 배치해줍니다. 작은 날개도 붙여주겠습니다. 붙이기 전에 위치를 신중하게 잡아주고 날개에 UV 레진을 발라준 뒤 틀을 올려놓고 램프로 경화시켜줬습니다. 왕관 파츠는 붙여주기 전에 작은 큐빅을 붙여서 좀 더 화려하게 만들려 해요. UV 레진을 발라주고 작은 큐빅을 올려줄게요. 마찬가지로 UV 레진을 바른 뒤 만들어둔 파츠들을 배치해줬습니다. 발랄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음표 스팽클도 붙여줬어요. 파츠를 붙여주기 전에 오일을 넣었어야 했는데 깜빡해서 뒷면으로 오일을 넣어줬습니다. 오일을 다 채운 후 구멍을 UV 레진으로 막아둡니다. 노란색 쉐이커는 알파벳 스티커와 꽃망 스팽클로 꾸며줬어요. 꽃 스팽클도 형광색 계열인데 무척 귀엽습니다. 앞면과 뒷면을 이액형 레진으로 도면해준 쉐이커에 붓핀을 달아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쉐이커 색에 어울리는 컬러 군번줄로 키링을 만들었어요. 완성한 모습입니다. 아기자기한 펜던트들도 달아봤습니다. 형광색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귀여운 쉐이커를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어떤가요? 평소에 자주 만들어본 디자인이 아니라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